56과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? 대화 1. 2번.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?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.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.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. 그래야겠다.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?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, 4일 정도 쓰는 편이야. 대화 2.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. 네,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? 네,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. 수술이요?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?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.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.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. 5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. 1번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? 5일이면 될 것 같아요. 2번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. 네.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데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? 4번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? 네,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. 걱정이 많겠어요.